경기 도지사 경선이 어떻게 되었나? 국민의힘 예. 다들 관심을 가졌죠. 뭐이 경기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그럼요. 관심사고 또 미니 대선이라고도 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예.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초선 의원 간의 대결에서 김은혜 의원이 아주 상당한 격차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원래는 55.44%를 얻었는데 현역 의원은 5%로 감면은 감점하게 돼 있죠. 감점하게 돼서 52.67%.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44.56%. 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유, 한 8% 차이 나는데요. 8%면은 큰 차이죠. 우리 0.7% 대통령 되는데 8%는 크죠. 예. 그래서 당초는 뭐 김은혜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죠. 설마 당선인 대변인을 대변인 하는 하다가. 사람이 나오겠느냐는 거고 또 초기에도 경선 초기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한 10여 프로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서 역시 거물은 거물이다. 거물이다. 썩어도 준치구나. 이런 말을 했었는데 권리학과 다이스 싸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뭐그 초반에 기세 좋았습니다. 예, 좋았죠. 왜냐하면은 경기도가 있죠. 좀그이 구성원 그 도민들 성격이 어떤 좀 중립적인 부분이 많아요. 어떤 정파 이념보다 경제에 또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거기다가 개혁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내가 정치를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척을 지긴 졌지만은 중도층에 어필하는 저기 면이 많았어요. 나는 경제 전문가다. 그래서 이번에 됐으면 김동연 경제 전문가하고 어떻게 일합을 겨루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다음 또 걷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선 의원인가요? 예, 사선 걷다가 의원. 정치 경험 풍부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 이번에 한번 경기도지사 나오면 해볼 만하다. 이런 그게 많아서 그때는 김은혜 그 의원이 나올 것인가 말까 긴가 민가한 상태에서 예. 유승민 저기 전 후보가 아주 그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김은혜 의원이 탁 나오면서 있죠. 이게 저는 윤심. 아, 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윤심이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윤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이게 지금 그 국민 여론 50%, 그다음 당내 그 책임 당원 50%, 예, 선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국민 경선에서는 앞섰어요. 그러니까 예. 민심은 앞서고 민심은 앞서고 이 당심에서 당심에서 60대 이상 이분들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하여튼 당심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에서 아예 또 배신자라는 박근혜 그런 전 그게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그게 갖고 아직도 있었죠.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그 당시 그 저기 박근혜 의원과 그 되면서 또 바른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난 탄핵에 찬성하고 이게 두고두고 아마 저 빚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나왔고, 그다음 거기다가 그 김은혜 의원 아닌 다른 의원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떨까 싶은데, 김은혜 의원이 아시다시피 대장동이 자기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장동 정액수 역할을 했잖아요. 분당 가면 할때 분당파. 그 완전히 거의 저격수 역할을 했겠다가 했고, 그다음 당선되자마자 당선되기 전에 선대본부 공보단장 했죠. 아주 센 자리죠. 아니 요직이죠.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당선인 비서실 대변인 또 했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김은혜 의원도 아마 그걸 좀 이용 좀 했어요, 사실은. 윤석열의 그 어떤 복심이다 예. 뭐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좀 선거운동을 했는데, 여하튼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이게 이제 이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박빙으로 가도 사실 초선과 권리학과 다이신데 예. 졌을 때좀 타격이 있는데, 이8% 차이라는 거 이거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이 정계 은퇴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그뭐 보도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저는 유승민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 나왔을 때그 경선 나온다 할때 조금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썩어도 준치라 그러셨습니까? 저는 대권 후보 나온 사람은 조금
나중에 또 딴분 말씀드릴지 몰라도 이런 경우에는 조금 참아야 된다. 예? 물론 유승민 그전 의원으로서는 예? 빨리 정계에 복귀해야 돼가지고 다음을 또뭐 노리든지 할수 있을 건데 뭐 잊혀진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뭐 맞는 건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대권 후보를 했던 사람이 경기지사 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김동연도 그렇고 김동연은 워낙 허약한 후보였으니까 그 조금 아, 그 저는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나왔으면 선전해가지고 이겼으면은 이 정치적으로 재기의 발판이 될수 있었죠. 그 경기지사 후보 되고 그다음 지사까지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정치적 운명이 상당히 이제 조금 바람 앞에 촛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좀 경우는 다른 것좀 같아요. 다르죠?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구시장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대선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간 거고, 유승민 의원은 대선에서 경선에서 패한 뒤에 정계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 사부란 말이에요, 사부. 사부죠. 그러니까 또 유승민 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 내외에. 조금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은 안 된다. 아직도 기회는 있지 않느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대구는 가봤자 인기가 없으니까 안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여기에 나가면 그때는 김은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거론만 됐지 뭐 설마 했었고, 설마. 그때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등또 조금 올드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면 충분히 될수 그렇게 있다, 생각했죠. 후보가. 그렇게 해갖고 나갔는데 여기에 딱 윤심이 달라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었다가 심재철 의원, 예, 그러니까 그다음 저는 김학용 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전부 다 김문혜 캠프로 가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벌써 대변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렇죠? 아, 그 사람들은 이 바람만 불어도 어디로 방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흘러가는 방향. 정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나온 의미가 뭐다? 뭐다? 그걸 다 아는 거니까.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도 경선에 나와가지고 한참 뛰다가 다 김문혜 사퇴하고 그냥 지지 김문을 선언해 가버렸죠. 버렸고. 김학용, 또 김학용 전 의원, 이제 그분은 이제 현 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보선에서 됐습니까? 당선돼 갖고 공심위원 하다가 그때를 지역으로 그렇죠. 거기 가서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을 해 맞아요. 버려요, 김문혜 뒤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또 경기 도의원들이 한 9명 돼요. 다 떨어지고 전에 한번 하도 안 사이로 2018년에, 예, 2018년에 안 돼가 그 사람들 다 김은혜, 그러니까 조직표가 다 김은혜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권이란 게 권력의 풍향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표가 가니까 결국은 당심에서 이긴 거. 그렇죠. 윤석열 이 당선인도 경선에서 당심 아니었으면 그렇죠. 예, 접을었어요. 여론 말이 그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앞섰잖아요. 한참 없었죠. 그래서 홍준표가 계속 몽리를 부린 거 아닙니까? 조직회로 이겼다, 이건. 뭐 그런 건데, 여기도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은 우선 너무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를 좀, 대권의 발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치단체라는 거 뿔뿌리 민주주의여야 그렇죠. 하는데 아무 연고도 경기도에 없어. 아무런 연고, 그래도 김은혜는 분당 갑이니까. 참신하죠, 또. 그리고, 근데 또 이분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도 오래 했고, 그동안 또뭐 실패도 여러 군데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까지 또 무슨 경기도지사야,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의원은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예비고사에 지고 떨어졌다니까요. 예비고사에 떨어졌고 그것도 초선 그러니까요. 의원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라는 건뭘 꺼진 불도 다시 봐야 그렇죠. 하는 것이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정치라고 합니다만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정치를 하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재기하는데 무슨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돌발 변수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돌발 변수란 게 이제 있기가 예, 좀좀뭐 힘든 어렵다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좀 정치 중진 거목이 되면 자기의 정치적 텃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삼김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간 그렇게 것은 오래간 게 바로, 확실히 지역적인 예. 또 지지층에 그런 텃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근데 유승민 아니, 의원은, 유승민은 자기 텃밭에서는 국회의원도 못하게 생겼는데 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뭐 어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출마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헌들 지금은, 국회의원 금패치 달라고 뭐 이렇게 헐 그런 군번은 이제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넘었죠. 예. 예.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선이나 하고 올거다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경기 이게 그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이번에 안 됐잖아요. 딴데 가면 더 욕먹죠. 예. 거기서도 안 되니까 딴데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재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본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몰라도 경기 서울 경기죠. 지역에서는 예. 반드시 이기하고, 서울에서는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앞서니까. 시장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지역은 김동연 후보가 지금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있고 다른 이재명이 밀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믿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죠. 이재명도 경우에 자기 따라서는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직접 본인이 예. 유세에 나설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죠. 지원 활동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지사에서 이기면은 사실상 지방선거에 이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본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리얼미터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11일, 12일 MBN 의뢰로 나온 거 보면은 814명의 경기 도 도민, 지역 주민들, 김은혜 43.2, 김동연 41.4로 1.8% 김은혜가 앞섰어요. 그리고 18, 19일, 그러니까 엊그제 예. 조사한 거 보면은 김은혜 43.1, 김동연 42.7, 0.4. 거의 이렇게 뭐, 뭐 초박빙이죠. 예. 사실은 이 오차범위 내고 오차범위를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갔다, 그래, 갔다고 이렇게 봐야죠. 보여지고, 이제 진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야 한다고 봐야겠죠. 난다고 그, 봐야겠죠. 저는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20일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난지가 가장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국정 수행 잘할 것이다 42%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검수완박 문제라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그래서 낫죠. 이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검수완박 밀어붙이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자체 선거를 갖 염두에 두고 그런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42% 나온 게 있죠. 윤석열 후보에 뭐 아직 입문도 시작이 안 했는데 국정 수행 뭐그 지지도 조사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될수 있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아주 좀 발목 잡힌 모습 이런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금 청문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그 이용하려고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그 2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 아직 국정을 수행을 직접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정 수행 예. 평가 그 예상치인데, 예. 그걸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각 인선, 또 하나는 인수위 활동, 이런 예. 예.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호영 논란이라든가 예. 인수위도 도대체 저기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나오는 게 아, 없어. 인수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력한 인수위는 처음 봤다는 얘기가 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여러 인수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실망을 많이 주고 있네. 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거에 결과적으로 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예. 점에서 이렇게 지금 김은혜, 네. 김동연 두 사람이 초박빙의 접점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또 조금 뭐 1.8%나 0.4%나 뭐 이거 거기서 저거, 그겁니다만 예. 그래도 좁혀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선거에서는 추세가.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각 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들이 또 예. 몇 분이 있지 실망을 주는 않습니까? 분이 꽤 있죠, 지금. 이 검증 과정에서 예. 지금 아직은 언론 검증입니다만은 예. 이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또 인사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또 뭐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호영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언론 검증이고 아직 그 확인된 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정호영 후보가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는 한 20일 동안 진짜 국정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아주 큰 미치겠죠. 영향을 예. 미치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그러니까요. 주목됩니다. 예. 특히 김은혜 의원 말고도 윤석열 당선이 일종의 교통정리를 해서 충남에도 김태흠 의원, 네. 이분이 이번에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고, 또 충북에도 김영한 전 장관, 원래 요 예. 경기지사를 예. 노렸습니다만, 경기 안산에서 사선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충북지사로 내려갔어요. 예. 그분이 벌써, 안 거죠. 김은혜가 여기 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후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맨이랄까? 윤석열 라인들이 지금 뭐, 예. 지선까지도 예. 방역단체장에 포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 아유, 이런 것들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윤석열 후보 예 당선인한테는 참 중요하죠. 국정이 그렇습니다. 끝나는데. 예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